수완봉 RI 온천 호텔입니다.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많이 낡아 보여요. 1층에 식당도 있고요. 키가 이거 갖고 다니기 힘든데. 어제 목욕탕 냄새가 나지? 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. 이게 뭐 히노끼탕? 나무에서 나는 냄새인가 봐요. 예,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. 샤워기도 따로 있고요. 화장품들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여기도 좀 많이 지났어요. 이 주변에 뭐 터미널도 있고 식당도 많고 뷰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. 침대가 괜찮나? 냉장고에 물이 있습니다. 여기 큰 가족탕 때문에 애들 튜브도 있나봐요. 수완보 조교길 벚꽃들입니다. 딱 좋게 펴있어요. 오늘은 그냥 간단히 곰탕이나 뭐 이런 거 먹어봐야겠어요. 여기 꽁곰탕 꽁 많이 들었네. 이게 바닥하고 나무 욕조 사이가 떠 있어서 물때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. 그리고 이 바닥 안에 좀 지저분한 게 많이 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을 채워 보고요. 물은 아주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손 댈 정도면은. 욕조는 큼직한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. 한 40분 채웠는데 한 3분의 1 정도 찼어요. 그리고 바닥이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워요. 한번 미끄러졌습니다. 월요일은 다 쉬는 분위기라 이 조명도 좀 어째 덜 예쁜 것 같아요. 투다리 대학교 때 많이 갔던 데인데 메뉴가 엄청 많아졌어. 아이 그거는 2차적인 얘기고 옛날에 우리 때 꼬치 하나에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. 일어났습니다. 뭐 침대가 쿠션이
좀 뭐랄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자다 보니까 또 잘만 해내요. 그리고 목욕탕에 물은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물이 묻으니까 욕조에서 이제 곰팡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뭐다 괜찮았습니다. 웬만하면은 그냥 일반 욕조 있는 방을 예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